경남 미래교육 플랫폼이 될 미래교육 테마파크가 3년간의 준비를 끝내고 드디어 착공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보도국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권 기자, 경남 미래교육 테마파크가 첫 삽을 떴군요. 그렇습니다. 전날 비가 많이 내려 진행에 긴장을 했었는데 우려와 달리 16회 착공식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인 만큼 현장에는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과 오태환 의령군수, 송순호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등 최소의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예, 미래교육 테마파크 어떤 시설입니까? 네.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에 이전엔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비대면 수업이 요즘에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상인데요. 이처럼 교육 현장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발맞춰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미래 기술과 융합된 다채로운 미래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에 4만 8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7배 규모로 지어지고요. 2018년 준비를 거쳐 2019년 2월 공청회를 거쳤고, 그해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성토를 했고요. 계획대로라면 내년 12월 준공됩니다. 예, 지어질 건축 형태가 독특해서 시선을 끄네요. 무엇보다 운영도 중요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곳은 연간 70만 명의 교육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주제별 그룹을 나누고 경연제로 새로운 콘텐츠도 개발하게 됩니다. 건물은 지난해 공모를 통해 확정했는데요. 체험, 공감, 상상이란 이름을 가진 세 개의 건물이 그릇 모양으로 세워집니다. 3층 건물인 체험에는 미래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고 배우게 되고, 2층 건물인 공감은 최대 6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요. 공연과 세미나, 연수가 가능한 복합 문화시설로 운영됩니다. 교사 연구와 시설 운영을 위한 연구관리동은 상상에 배치됩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이라 많은 분들이 이용해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추진 초기부터 나온 목소리가 바로 위치입니다. 무려 49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의령까지 교통 접근성이 낮아 효과가 낮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요. 도교육청과 의령군은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가 2024년 완전히 개통되고 국도 20호선 확장과 국도 79호선이 연장되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좋은 교육이 진행되는 곳이면 전국에서도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이 교육청이 기대하는 경남교육 대전환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어떤 운영의 묘가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무엇보다 지역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경남 미래교육 테마파크 관련한 소식 짚어봤습니다.